너 삼촌이 오줌 쌀 것 같다는 이유를 알겠지? 몰랐어. 있었어. 안 동그래 봤어. 엄마! 아유, 엄마! 아유야! 안녕하세요, 덤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페이스북에서 나온 오큘러스 퀘스트 2 VR 기기 제품 되겠습니다. 단순한 뭐 게임 기기가 아니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세상을 바꾼 제품들처럼 이 기기 덕분에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제품인데요. 사용을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기존의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보다 조금 더 뭐 현실감이 넘치는 정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그랬는데요.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이 현실감이 아니라요. 새로운 가상현실 공간에 들어와 있는 새로운 저 자신을 느끼게 되는데요.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느끼기는 어려운데 정말 환상적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서 마인크래프트를 할 때 화면을 보면서 하다가 여러분들이 그 화면 속에 들어가서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이소에 가시게 되면은 한 5,000원 정도의 VR 기기를 판매를 하는데요. 유튜브 영상 중에서 180VR 이라는 영상을 검색해서 보시게 되면 조금 입체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물론 여기 오큘러스에서 보시게 되면 이 상대방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걸 참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요즘에는 그 VR 체험관이라는 것도 조금씩 생기고 있으니까 한번 구입 전에 고민을 하신다면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기존에 뭐 다른 제품들도 많았었는데 유선 방식이고 뭐 가격도 좀 상당히 비쌌고요. 무게도 묵직하고 편의성도 좀 부족한 것 때문에 일반인들이 좀 접하기도 쉽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제품이 나오면서 무선 방식에다가 무게도 많이 줄고 가격도 64기가짜리 제품이 41만원 정도로요. 레고 이 제품보다 더 저렴하더라고요. 아파! 아, 잠깐! 현 시점에서는 아마 게임하고 동영상 시청이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잘 만든 앱들을 한번 써보시게 되면 정말 환상적인 느낌하고요. 푹 빠져드는 몰입감을 주는데 가볍게 뭐 캐주얼 느낌으로 즐기는 방식의 다양한 게임들도 존재합니다. 비단 뭐 게임만 하는 게 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채팅도 하더라고요. 함께 원격으로 만나서 즐길 수도 있고 앞으로는 이거 외에도 이제 업무적으로나 뭐 교육적으로 등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게임 등을 보시면은 가상 현실 속에 들어가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데 운동도 정말 잘 되고요.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가상 공간 속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몰입감이 아주 좋더라고요. 다이어트용으로도 아주 상당히 괜찮은데요. 권투나 비트세이버 같은 게임을 하시다 보면 저 같은 경우 막 심박수가 막 최대로 아주 급속도로 올라가기도 하던데 이거 하고 나서 저도 한 몇 킬로가 그냥 쑥 빠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명상도 할 수 있고요. 멋진 강가에 앉으셔서 낚시도 하시면서 아주 그냥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교육적이거나 생산적인 앱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페이스북 자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앱들은 무료도 뭐 많긴 하긴 한데 괜찮은 앱들은 유료로 구입하셔야 되고요. 가격은 보통 뭐 콘솔 게임 정도 가격으로 타이틀 구입 가격도 좀 만만치 않긴 합니다. 하여튼 뭐 무엇보다도 재미의 요소가 가장 크게 느껴지긴 하는데 성인뿐만이 아니고요.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나이 드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도 꽤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상당히 좀 장점이 많고요. 앞으로 계속 더 발전되긴 하겠지만 아이도 좀 단점이 많긴 합니다. 뭐 해상도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 좀 해상도가 좀 아쉽기도 하고요. 뭐 조작 방식이나 뭐 트래킹 하는 거 뭐 무게 등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이 제품은 그런 점에서 뭐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 나온 거고요. 앞으로는 점점 더 개선이 될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서도 이 부분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처음 나올 때는 모토로라 핸드폰이 뭐 거의 벽돌 수준이었는데 지금의 스마트폰으로 바뀐 걸 보시게 되면 VR 기기도 점점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애플에서도 내년 정도에는 신제품을 뭔가 개발하고 있고 내놓는다고 얘기도 있고요. 앞으로는 점점 가격도 저렴해지고 아마 나중에는 안경만 써도 VR 환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한 40만원대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충분히 그 기대 이상 가치를 하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비스도 앞으로는 VR 영상으로요 레고 장난감 조립하는 거나 요즘 푸드 찍으라고도 많이 하시는데 푸드 영상도 한번 찍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나 뭐 재미 뭐 다이어트용 운동 뭐 영상 감상용으로도 뭐 충분히 좋을 만한 제품인데 유명한 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그의 책인 소유의 종말에서 세상에는 이런 물건을 만드는 0.1%의 창의적인 인간 하고요 오 이거 앞으로 세상을 바꾸겠는데 돈 좀 되겠어 라고 알아보는 한 0.9%의 통찰적인 인간 그리고 나머지 99%의 잉여인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제품으로 앞으로 변해나갈 미래에 있어서 나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해야 할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제품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하여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저는 비트 세이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